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임팩트 때 제가 레슨하면서 한 80% 이상의 아마추어 분들 중에 이 모습을 봐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을 잘 빼고 그 헤드 무게를 잘 느껴서 공을 잘 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힘이 좀 많이 들어오는 골퍼, 그리고 헤드 무게를 잘 못 느끼는 골퍼분들을 보면 일단 백스윙 할 때 너무 하체를 고정해놓고 치시는 골퍼가 있고요. 백스윙 때 힘은 잘 안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임팩트 때 이렇게 힘이 어깨에 탁 들어오는, 그래서 뭔가 당겨져서 치키닝이 나오는 그런 분들의 스윙이 힘이 많이 들어오는 골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너무 우리가 백스윙 때 이 각을 지켜보겠다고 유지해서 움직이면 첫 번째 힘이 들어오고가 아니고 리듬감이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공을 치는 거죠. 헤드 무게를 못 느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백스윙 올라갈 때도 이 리듬이라는 걸 좀 타줘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백스윙을 해주는 느낌. 자, 그렇다고 해서 내 상체가, 내 명치가 이렇게 진짜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 명치는 지면 아래를 살짝 보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듯이 백스윙을 하면 오른쪽 무릎이 살짝 펴지고요, 왼쪽 무릎이 살짝 나옵니다. 자, 이런 백스윙이 훨씬 더 골반이라든지 우리 오른쪽 어깨가 잘 열립니다. 제가 좀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무거운 공을 좀 들고 움직일 건데, 이거 공이 없어도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잡고 따라 하셔도 좋아요. 자, 이 오뚜기를 좀 연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을 뒤로 던질 건데 살짝 위로 올라가듯이 던져주면 오른쪽에 압력이 눌리고 그 압력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 공을 던져지는 게 편해집니다. 자, 이 공을 뒤쪽, 사선 뒤쪽으로 던진다는 느낌. 왜냐면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던지면 회전이 또 안 되고 체중이 앞으로 오니까 약간 사선 뒤쪽으로 이렇게 시선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던져보세요. 멀리 던진다는 생각. 멀리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앞쪽으로 던지는 듯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살짝 사선 위쪽으로 이 공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 느낌으로 공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고정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느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듯이 갔다가 다시 공을 치기 위해서 체중의 압력이 밑으로 들어오고 치고 나서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스윙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발바닥이 좀 편안하게 바운스를 좀 움직이다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사선 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명치가 안 뒤집어져요. 걱정하지 말고 사선 뒤로 올라가면서, 나는 제자리에서 위아래만 움직이는 거예요. 사선 뒤로 던져주면 명치가 안 들리고 다시 내려올 때 공이 맞고 다시 올라가면서 회전이 되는 거예요. 발바닥이 처음에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선 뒤로 보내줬다가, 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임팩트 때 제가 레슨하면서 한 80% 이상의 아마추어 분들 스윙에 이 모습을 봐요. 어깨, 왼쪽 어깨랑 턱이랑 되게 가까워지고 잡아치는 느낌. 치키닝 된다고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헤드 무게로 떨어뜨리지 못하는, 자꾸 손으로 치는 듯한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는데, 그런 이제 스윙을 많이 봅니다. 그런 유형의 골퍼 스윙을 한번 다시 보면 아무리 내가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쳐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골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왼쪽 어깨하고 왼쪽 턱하고의 이 공간 있죠. 그냥 서 있어도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이 공간을 잘 유지를 해줘야 돼요. 백스윙 탑에서 왼 어깨와 턱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공간을 이렇게 멀리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 볼게요. 제가 하나, 둘, 내려오는데
어깨와 턱의 이 공간, 목의 공간을 잘 유지하면서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해보면 뭔가 분리되는 느낌도 들고요. 일단 어깨에 힘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멀리, 이 공간을 멀리 주면서 움직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일 바쁜 건 누구예요? 클럽 헤드가 지금 제일 바쁘죠? 우리 몸은 굉장히 힘이 빠져 있고 지금 제 몸은 움직임이 크게 없는데 클럽 헤드는 계속 휘둘러지면서 굉장히 바쁘죠? 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 처음에는 강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백스윙 하는 느낌 주시고 뒤로 들어서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왼쪽 어깨랑 턱이 멀어지는 이 공간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요. 많이도 아니에요. 한 10번만 해봐도 여러분들 이 헤드 무게가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엄청나게 잘 느껴지면서 툭툭 떨어지거든요. 툭툭 툭 툭 이런 느낌이에요. 자, 사선 뒤로 아까 보라색 공을 제가 던져주듯이 자 살짝 올라가면서 왼쪽 어깨와 턱이 느낌이 여러분들 멀어지는 느낌을 좀 주다 보면 정말 헤드 무게가 너무나 잘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치고 나서 이렇게 왼팔 이렇게 피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유형의 골퍼도 사실 왼쪽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왼팔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왼팔을 이렇게 딱 잡아요. 팔꿈치를 딱 잡아주고 이렇게 왼쪽 어깨가 턱이랑 멀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 느낌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 딱 잡아주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접어지면서 클럽 헤드가 딱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잡아채는 게 아닙니다. 잡아채는 건 이거겠죠. 이렇게. 이건 잡아채는 거지만 지금 이 느낌은 헤드가 던져지면서 감기는 거죠. 제가 왼팔을 접어야 엄청난 스피드가 일어날 거다라는 영상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자 이제 그 느낌을 주고 공을 가볍게 한번 때려보면 이런 느낌으로만 때려도 한 지금 230 정도가 나가네요. 자, 몇 개 더 때려보면 이렇게만 치고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246m 정도 이렇게 거리가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저는 헤드 스피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헤드 스피드가 나려면 상체 힘이 안 들어와야 돼요. 힘을 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뺀다. 이건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힘이 안 들어온다면 힘을 뺄 이유도 없잖아요. 오히려 힘을 더 잘 쓰면서 칠 수 있어야 돼요. 틸트 각을 살짝 주고 틸트 각이라는 거는 몸의 기울기예요. 어드레스 때. 자, 그 각을 유지하면서 마찬가지로 치는데 이때 왼팔을 접어보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면 잡아채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손목이 풀리는 느낌이 좀 빨리 들면서 클럽 헤드가 감기는 느낌으로 끝날 겁니다. 자, 그 느낌으로 정말 가볍게 헤드만 탁 던져주면 여러분들 상상 이상 비거리는 무조건 늘 수밖에 없어요. 아이언은 무게감으로 떨어지면서 스핀량이 많아지고 공이 잘 떠서 착지가 됐을 때 잘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도 빼고 부상도 없이 헤드 무게로 공을 시원하게 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